아이고.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자리해 주세요. 일단 저 두 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3년차 김민혜라고 합니다. 아, 김민혜 의사선생님. 네. 네. 저는 민혜 친구고요. 서울대 산부인과 3년차 남궁혜륜이라고 합니다. 아, 남궁혜륜 선생님이시군요. 예. 아, 저는 친구라고 하시길래 친구분이 가운 입고 그냥 들려서. 아니, 친구라고 하시길래 그냥 혹시나. 아, 친구분이 같이 와서. 갑자기 봐요, 그. 아, 친구분이 같이 와서. 갑자기 봐요, 그. 파리가 토크에 지금 파리 꼬이잖아요. 아, 한쪽 파리가. 인턴은 계속 병원 안에서 턴을 한다고 해서 인턴이고 레지던트는 거기에 그냥 산다 해서 레지던트고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레지던트 과정이 좀 어떤가요? 뭐 교수님들 때랑 비교하면은 편해졌다고들은 다들 말을 하긴 하는데 저희는 그걸 안 해봤으니까 힘듭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어, 토크가. 교수님들 지금 힘듭니다. 아, 딱 떨어지는 얘기죠. 우리 남궁혜륜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레지던트 뭐 좀 사람들 좀... 스타일마다 다른데 이제 진짜로 병원에 사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길을 쓰고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 좀 후자에 조금 속하는 편이에요. 길을 쓰고 좀 저거. 길을 쓰고 빨리 일을 하고 집에 가는 스타일. 아, 레지던트는 혼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 안 혼나면 잘하고 있는 거다.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나요? 병원이라는 이런 환경이 좀 칭찬에 박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저희가 또 이제 생명을 다루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또 너무 자만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제 욕을 안 먹으면은 아, 나 잘하고 있다 이런 이런 게 좀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잠수를 타는 일명 추노꾼이 아주 많다는 건 이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서 잠깐 나왔는데 산부인과 전공의 두 명 있는데 한 명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잠시. 은원이 아직 연락 안 됐죠? 네, 최근에 당직 설 때도 힘들어하더니. 힘들죠. 일은 많은데 손은 모자라고 잠도 모자라고. 무슨 일이야? 명은원 선생님 어제 아침부터 잠수. 이틀째 연락 두절. 그러면 잡으러 가요. 그게 추노꾼이에요. 추노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다리지 않아요. 네. 저희의 생사도 달려있기 때문에. 아, 나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건 뭡니까? 만약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나가면 없어졌다.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다 해야 되니까 당직을 나눠서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빨리 잡아야 돼. 또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친구도 보통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내려놔 버리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나 힘드냐. 좀 푹 쉬면은 잘 돌아올 수 있는 게 보통 학계 정설이라서. 그런데 또 갑자기 자기가 돌아오려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잡으러 가주는 거죠. 아, 잡으러.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좀 더 자연스러운 복귀를 자연스럽게. 위해. 자연스럽게. 머쓱머쓱하면서 이걸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추노꾼을 조금 많이 몇 번 해봤는데요. 유퀴즈 방송에 잠깐 나왔던 그 저희 동기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인터뷰를. 아, 다 인터뷰로. 아, 그분을 잡으러 가서. 네. 옛날에 제가 석가모니를 되게 좋아하는데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라 그랬어요. 괴로워하느냐 안 괴로워하느냐는 결국에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행복도 결국엔 선택이라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해요. 저 인터뷰하는 순간 행복합니다. 아이고, 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선생님 지금 얼른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어디 가서 잡았어요? 집에 찾아갔어요. 가니까 거기 있어요?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원래 담배를 끊었었는데 잠깐 오죽 힘들었으면 끊었던 담배를. 우리 과에 금기어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산부인과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금기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치킨을 먹으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닭이 이제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네. 닭을 먹으면 병원에서 이제 산모들이 갑자기 오신다. 네. 진통을 하면서 이제 밤에 이제 분만을 하러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치킨을 절대 시키면 안 돼. 치킨을 그래서 산부인과선 치킨을 좀 잘 안 시켜. 절대 안 먹어요. 웬만해서는 안 먹는데 사실 닭 요리가 많잖아요. 네. 원래 닭 요리 다 안 됐었는데 사람들이 찜닭은 된다. 왜 또 찜닭은 돼? 제가
된다니까. 것 같아요. 먹고 싶으니까. 치킨 것만 아니면 된다. 프라이드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뭐 가라케. 가라케 요즘 그런 닭튀김. 닭튀김. 그것도 된다. 아 순살 치킨은 되고 또 약간 뼈 있는 거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운동하려고 닭가슴살 먹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그 학창시절에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게 또 노하우들이 또 꼼꼼하게 다 외우는 걸 좋아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진짜 한 다섯 번 이상 와. 다 이건데 진짜 작은 글씨까지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밑에 있는 그런 글씨 네. 뭐 그런 것까지 외워야 이거 변별력을 내가 할 수 있다. 변별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애들이 이제 문제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아 그거 거기 페이지에 여기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그런 재밌어 뿌듯했어요. 민혜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때는 부산이니까 인강을 많이 들어요. 인강도 보면 뭐 생물이다라고 하면은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뭐 응용, 뭐 문제풀이 이렇게 인강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기본 개념 잡는 차라리 이거를 세 번 들으면 세 번 들었지. 이 뒤에 문제풀이나 이런 건데 얘가 확실하면은 문제는 내가 풀 수 있으니까. 졸려요? 아니요. 이게 되는 사람과 질문을 해놓고 집중을 못하잖아요. 두 분은 좀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좀 그 친구로 공부하면서 이제 봐오셨을 것 같아요. 의대 입학할 때 처음 만나서 같이 계속 살았어요. 의대 6년간 같이 집에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 한 방울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시작 때도 울고 입장할 때도 입장하기 전부터 울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얘를 키운 건 아닌데. 약간 애틋함과 보내야 되는. 아 근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났어요, 혜림 씨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이제 엄마 서운할 것 같다고 막 저희 막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 결혼식에 있어서 좀 연출자 같은 그런 기분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네, 쇼를 준비하는 네, 나의 이 쇼에 네, 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먼 길을 왔는데. 제 축가를 저희 엄마가 불러주셨어요. 오우야! 네, 그래서 다들 막 친구들 울었어요. 좀 감동적인 노래여서. 근데 저는 이제 연출자의 마음으로 엄마가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아, 잘 되고 있다. 아니, 이 결혼식. 아, 내가 역시 하고 있다. 어머님의 노래 너무 잘했고 그리고 그 노래에 감동받아서 감동, 우는 하객들. 이건 뭐 최고의. 최고. 연출자로서 막 네. 카트, 카트 카트 어머니 카트 눈물 주민 아 너무 좋죠. 의학 드라마 중에 재밌게 보신 거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지금 슬기로운 네, 슬기로운 네. 진짜 재밌. 정말 그냥 그 삶을 병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걸 정말 잘 다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저거는 좀 아닌데 뭐 내지는 뭐 저런 일이 있나? 뭐 이런 곡도 혹시 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응급하거나 당직 다음 날도 너무 메이크업 되고 예쁘고 잘 그거부터가 일단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잘생기니까 우리는 이제 저희는 머리도 못 감고 네. 수술 모자 있거든요. 그걸 안 벗고 있어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병원에서의 모습과 이제 그 네. 일과 끝나고 난 나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군요. 좀 다르죠. 여기서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우리 그 그런 춤을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아 춤을 좋아해? 서울대 댄스 동아리 회장을 제가 아니 그러면 저기 한번 좀 살짝 뭐, 남궁혜 선생님 뭐 좀 예 뭐 바로 좀 바로 좀 되니까 사실 제가 결혼식 때 서프라이즈가 이제 그 제가 좋아요. 뭐요? 어떤 춤을 음악? 췄었는데요 네.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어떤 곡? What is love? What is love 한번 네. 볼게요 What is love 아 여기서 이렇게? 결혼식 때 이걸 추신 거구나. 네네.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끄럽다 여기서 추니까. 와 진짜 부끄럽다. 쳐보세요. 잘한다. 역시 이게 회장님이라. 와. 어디 보고 쳐야 돼? 야. 뭐야? 아 선생님 뽐내는 거 좋아하시네요. 뭐. 그죠? 예? 야. 아. 와, 근데 이게 요새 잘 주시네요. 아, 땡동 회장님 하실 만하네. 아.
두 분이 지금 과가 다르신 거죠? 네. 뭔가 왠지 볼펜도 소아성 선생님과랑은 좀 귀여운 볼펜. 약간 그렇지네. 네.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민영 선생님은 이게 동아리에 따라서 볼펜도 좀 귀여운 걸 많이 좀 이렇게 이런 거 들고 다들 애들을 보면은 진짜 네. 꽂혀 있어요. 아, 네. 그 소아청소년과를 뭐 지원하신 좀 예, 네. 이유가 있나요? 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진짜 평생 하는 환자 군과 그 질환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었을 때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게 저는 소아군이었던 것 같아요. 환자 보는 직업이 힘든 직업이지만 소아군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 힐링이 돼요. 그냥 아기 웃음이나 아니면은 뭐 정말 그냥 손을 이렇게 그냥 잡는다거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다 녹여주는. 우리 어떠세요? 좀 선생님께서는 네. 어떤 이유로 좀 산부인과를 좀 선택을 하셨는지. 산부인과는 다른 과랑 다르게 산모랑 그 뱃속에 있는 아기랑 두 생명을 동시에 보는 과잖아요. 네, 유일하게. 맞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점도 있는데 흔히 이제 산부인과 하면은 아기만 받는 의사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성의 일생에 있어서 그 전 생을 죽음까지 같이 하는 의사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 이게 또 딱 보면 선생님들은 왜 다쳤는지를 좀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시거나 뭐 떨어졌다 부딪혔다 학대가 의심돼요. 그렇죠, 그렇죠. 교통사고시라고. 예, 제가 깜빡 졸음운전을 해서 가로등을 박았는데 제가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아버님은 잠깐 밖에 계시면 좋겠는데. 무슨 환자인데? 멍이 많이 들었네. 아빠 차에 탔다가 TA로 인한 빰빼예요. 아니 아빠랑 완전 멀쩡하던데. 뒤로 돌아볼까? 옳지. 아이고 이거 완전 개새끼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긴 하거든요. 그거를 의심을 하는 거. 수상기전과 다른 부분에 뭐 상처가 있다든지 이거는 한 번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이전에 여러 번에 뭔가가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 이런 것들을 의심할 만한 무언가의 객관적인 게 있으면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렇군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레전드 하기 전에 생각하고서 온 거는 아기가 아프게 와서 아 즐겁게 태어나는 거 이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그 3차 병원이고 어린이 병원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떠나보는 이제 별이 된 아기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항상 좋을 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보내는 경우들은 정말 그 이름들이 엄청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생각나요, 항상. 그리고 이게 제가 한 달만 보게, 한 달 매번 바뀌어요, 주치의가. 그러면은 제 동기들이 또 그 아이를 잘 안단 말이죠. 얘가 지금 안 좋다더라. 진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못 보러 가요. 그 아이가 바로 당장 한층만 올라가면은 있어요, 볼 수 있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내가 마지막을 인사라도 할 걸 그랬나? 아니야, 나는 그때 갔었어도 오히려 내가 뭔가 안 좋아져서 간 게 돼버리니까 이건 아니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엄청 슬퍼요. 그래서 슬플 때는 사실 다 보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별이 되기 전에 직전에는 엄마들의 그 감정을 보면서 1번으로 무너지고 그다음 그 친구가 건강했었을 때 나랑 대화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엄청 기억에 남으면 거기서 또 무너지는 거죠. 제가 막 엄마랑 같이 우느라고 사실 뭔가 몇 시 몇 분 우리 말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망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막 엄청 울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 뭔가 엄마랑 저의 그 눈물은 아이를 떠나보낸 슬픔 그리고 진짜 아이도 최선을 다했 것에 대한 뭔가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 어? 아, 지금. 아, 안녕하세요. 아유, 먼저.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또 저희 맞추는 거예요? 아직 퀴즈 안 했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뭐 드라마에 나오시는 분처럼 너무 멋있으시네요. 진짜로. 아, 진짜로요. 어제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좀 촬영에 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근데 원장님이 원장님 느낌이 나시네요.
두 분 순간 긴장하셨죠? 네. 왜? 아, 퀴즈 맞췄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예,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퀴즈 또 틀릴까봐 걱정이 지금 많거든요. 조금 전에 그 교수님 그 한 번 뵙고 왔는데 교수님 틀리셨어요. 잘했어. 아이가 잘된 거 아닌데 우리 그러니까 부담이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예.